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련수 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조금 또 훈련 아저씨가 좀 떠드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주 진짜 뭐 인스타그램 특히 이제 DM으로라든가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요리를 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뭐 그래서 너무 기쁜 그런 DM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아마 대체적으로 다 기쁜 질문들 뿐인데, 이제 간혹 이제 이것도 물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이제 오시거나 그런 게 너무 기뻐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이제 어느 분들한테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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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고요. 제가 원래 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다라는 게 예전에 막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일단 요거를 질문만 가지고 제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만큼 질문만 가지고 콘텐츠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옵니다. 예, 그 상담 같은 식으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를 제가 정했어요. 오늘 주제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산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할 텐데, 예, 간혹 오는 질문 중에 이제 공통점을 이제 이렇게 대충 이게 뻑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제 한발 이렇게 내디뎌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정말 고마워요. 왜냐면 그 후배님들한테 특히 제가 굉장히 조금 한마디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니까 굉장히 저도 보람되고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견을 주로 이제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사람은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 와서 일본에 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제 영상을 쭉 보시던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되는 걸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물론 편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거짓말로 하는 건 없고요. 뭐다 이렇게 제가 해왔던 것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유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콘텐츠가 돼가지고 하나의 여러분들하고 뭔가 서로 윈윈이 될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점점 더 만들어 가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얘가 또 서론이 길어지는데, 한 발을 내딜 수 없다는 거. 예를 들면은 그래요. 나는 뭐 일본에 가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간단해요. 문제는 진짜 간단해요. 제가 굉장히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불교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말로 하면 이제 캬카쇼코라는 말이 있거든요. 캬카쇼코. 이거는 이제 풀어서 말하면 자기 발밑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정말로.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되게 못한다. 예, 인간 본능적으로. 왜냐면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주 심플하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씩 이렇게 토막을 내서 생각을 해요.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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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리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서 뭐 일본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왜 가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나는 왜 일본에 가고 싶은가? 물론 여기서 물론 한국을 도피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찬성을 하지 않고, 일단 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간다면, 예를 들어 일본 요리나 일본 요리, 아니면 일본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 아니면 일본어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하나를 잡으시고 일단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 나 일본 라면집을 하고 싶어. 훗날에 꼭 진짜 일본 그 뭐야 통코트 라면집을 꼭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먼저 일단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글로벌 세대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검색,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1번. 제일 첫 번째는 돈코츠 라면에 대해서 막 해요. 한국에 있는 돈코츠 라면도 막 검색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정보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아, 돈코츠 라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일본 어디가 유명하구나.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일본 가야 되겠다. 한국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좀 길게 봤을 때는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본을 가야 되죠. 그러면 돈코츠 라면이 어디가 유명하지? 그럼 아, 큐슈가 유명하구나. 그러면 이제 큐슈 지역을 찾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벽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제 비자 문제예요. 비자, 그쵸? 비자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럼 비자 문제가 좀 문제가 되네. 그럼 비자를 어떻게 획득을 하지? 뭐 이런 것들, 그럼 또 비자 문제 이런 거. 아, 워킹 홀리데이가 있고 어학 비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막 찾고, 아니면 또 지인들한테도 이제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런 거 이제 지인 주변에 계시면 이제 물어가면서 정보를 계속 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또 단계 한개더 단계가 또 나와요. 아, 그러면 아, 돈은 어떻게 하지? 얼마가 돈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가끔 오긴 하는데,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 많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시되 제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 여자하고 살고 결혼해서 이제 보통 가장 그냥 일본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긴 세월 그런 식에서 흘러오다가 지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제가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고, 다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막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검색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이 유튜브 플랫폼 같은 걸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유튜브 같은 게 지금 워낙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뭐 브이로그인가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맛집 막 이렇게 일본 맛집 돌아다니고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는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영상이 뜨고 그러면 자꾸 보는데, 아, 내가 가보지도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아시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정보를 많이 캐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생활기 이런 것도 아마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자꾸 보면서 이제 정보를 하나씩 캐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 나에겐 돈이 없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생활비가 뭐한 200, 300 든다. 그러면 뭐 그거에 따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반은 한 독학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하나의 이제 조사 막 하다 보면은 쌓이는 게 있거든요, 정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푹 빠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지만 계속 그것만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정보가 이제 쌓이면서 쌓일수록 더 전문가가 돼 가는 거죠. 일본 가지도 않았는데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발을 딱한발 내딛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아직 좀 부족해요. 더 검색하셔야 돼. 더 검색하시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발 내딛을 수 없는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 요런 게 굉장히 커요. 이건 이제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인간이 이제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호모 사피엔스가 여기까지 이제 살아온 것처럼, 아, 이게 갑자기 좀 생물학적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 그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안을 껴안고 가야 돼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뭐, 어차피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캬카쇼코라는 말이 있듯이, 발밑을 보고 그냥 한발한발 가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가신다면, 물론 한 발을 내딛어서 뭐 일본이 아니더라도 뭐 프랑스, 미국, 유럽, 뭐 어디야,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일단 가시길 추천드려요, 외국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산다는 것,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산다는 거는 옛날 같으면 진짜 꿈도 못 꿨죠. 옛날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도 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다 좋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 다 좋지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다 똑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다 돌아오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편견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굳이 한국에 있지 않아도, 제가 뭐 이렇게 외국을 나가라고 막 이렇게 등 떠미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나가고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한발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걸로 한발 내딛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안 맞으면 또 다시 돌아가면 되고 그런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호주하고 중국이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람이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호주가 그 아름답잖아요. 자연도 아름답고 바다가 쫙 언제나 있고. 근데 그 바다를 볼때 저는 굉장히 그 아름답다라는 거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그 당시에는 좀 일단 외로웠다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웬만해서는 외로움 같은 거안 느끼는데. 그 어떤 시선으로 그 바다를 보느냐. 대신에 이제 서핑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국 분들이나 일본 분들 굉장히 많이 호주 같은 데 가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즐기세요, 다들 그 나라를. 그러니까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딱 왔을 때 인간관계에서도 왜그 첫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라도 첫인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중국도 그랬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딱 와서 좀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굉장히 모르겠어요.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참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나라가 다 맞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간관계처럼. 아, 얘는 되게 잘 맞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아, 얘는 진짜 뭘 해도 안 맞아, 막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맞을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외국에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어떤 나라든지 한번 그냥 몰라 관광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나가보시고 그래도 관광이랑 또 이렇게 사는 건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조금 뭐라 많이 그 살아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질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주변 환경은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외국에 산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단지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나니까. 내가 뭐 호주에 있건 중국에 있건 뭐 유럽에 있든 그거는 어디에 있든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에요. 어디 가건 바뀌는 건 없어요. 환경이 바뀌는 거지 내 자신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그 장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적 요인으로서.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런 분들도 특히 한국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굳이 너무 편견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뭔가 한발 내딜 수 있다면 뭔가 이렇게 경험 삼아도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나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떠들어봤는데요. 그냥 막 떠드는데 어떻게 말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에 살면서 저는 아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좋고 나쁘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사시건, 나중에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캐나다에서도 많이 봐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는 시대가 뭔가 이렇게 우물 안에 갇혀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미래는 더 아마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너무 그렇게 자신을 가둬두지 말고 뭔가 이렇게 한발 불안 같은 걸좀 어느 정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불안을 껴안으면서 내 발밑을 보고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또뭘 해야 될지가 아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너무 길게 떠든 것 같아요, 몇 분이야?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